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조 교수로 일하고 있는 홍석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간과 담체가 나뉘어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암과 간 이식에 대해서 좀 설명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간암이란 도대체 뭔가? 물론 암이라고 하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암이란 건 간에 생긴 암입니다. 암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조직을 침습하고 또 나아가서는 뭐 뇌라든지 뼈라든지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고요. 간암 그러면 도대체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사실은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간세포암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암이라고 했을 때 가장 흔하게 간세포암이다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한 80에서 90%가 간세포암이고요. 나머지 한10% 정도가 간내 담관암입니다. 그 밖에도 사실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에서 간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도 간에 종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암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간세포암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크게는 근치적 치료법, 그리고 비근치적 치료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치적 치료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인데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간절제, 간이식,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간외과 수술을 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간절제, 간이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비근치적 치료법에는 색전술, 그리고 항암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최근에는 면역치료라는 것도 많이 임상시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세포암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치료가 어떻게 보면 잘 되면서도 재발도 잘 하는 게 간세포암의 단점, 특징입니다. 왜 치료가 힘드냐? 말 그대로 간에 어떤 특정 부위에 종양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혈관을 따라서 또 다른 간의 부분에 가서 전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했을 때는 그 주변을 다 같이 절제하는 간 절제가 좀더 재발이나 전체 생존율에 있어서 좀 우수할 수가 있겠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간암 환자에서 절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간 경화가 진행된 환자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간 경화가 진행되고 하면은 남아있는 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간 부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에서 다간 절제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간 절제도 재발을 잘 합니다. 주변의 혈관을 따라서 전이를 했을 수, 재발을 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밭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쁘기 때문에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 질환 때문에 간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또다시 잡초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잡초가 생겼을 때 절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벌초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또다시 잡초가 생길 수도 있겠고 엉뚱한 다른 곳에서 잡초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최근 방법이 간 이식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밭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앓고 있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간을 다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효과적이고 가장 재발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간 이식을 하고 나면은 재발도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제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재발이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치료들보다는 성적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한 10에서 20%에서는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암을 앓고 있을 당시에 혈관을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간암 세포가 존재하게 되면은 본인이 앓고 있는 간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더라도 이게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간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간에도 이렇게 재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떠돌다가 폐나 뼈로 전이를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간 이식은 간암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다간 이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적용되어 오던 척도라는 게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으면 혹은 하나가 있더라도 너무 크면은 그만큼 재발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한 조건을 두고 간이식을 시행해 왔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 성적이 좋아져 왔기 때문에 단지 뭐 하나가 크기가 얼마나 크다 혹은 개수가 너무 많다 이것만 가지고 간이식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많더라도 그리고 크기가 크더라도 생학적 알파 태아단백 검사라든지 피부카라는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그리고 페트 검사에서 강하게 양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은 공격적으로 간이식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강한 기증자에게 어떠한 해도 장기적으로 장애가 남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안전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공률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퇴원 혹은 30일 이내에 퇴원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미국이나 서구 나라들보다도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한 적어도 96% 이상, 최근에는 보통 99%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식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혈액형이 달라도 되나요? 다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혈액형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비슷하다, 더 좋다, 뭐 이런 논문들까지 있어서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암 그리고 간이식에 대해서 쭉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외과를 다니지 않는 간암 때문에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다른 과를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라도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 건강한 분이 있다면은 간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간담체 외과 홍석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